신통개발 후보지인 난과자동 337의 8번지 일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의 반대가 명확한데도 서대문구청이 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한여름 같은 햇살, 빨간 조끼가 더욱 붉게 비칩니다. 집회는 평생 처음이라는 어르신들. 그럼에도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변경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입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자동 신통개발 저지 비대위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05명 중 30%가 넘는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구청 측은 요건이 갖춰진 반대 동의서여야 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 확인 결과 대부분의 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반대 의사가 30% 이상인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난가자 2동 차가 안 들어갑니까? 비차가 안 들어갑니까? 병원차가 안 들어갑니까? 버스길이 나쁩니까? 병원이 없습니까? 학교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동네를 이렇게 수세미로 만듭니까? 하지만 구청 측은 이달 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남가자 2동 주민센터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 지속해서 찬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라며 구청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자행 중이라 비판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추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시간 끌기 위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30% 넘었다. 이상한 구청장은 난가자동 재개 신통개발 후보지 당장 해제하라. 남은 건 입안권자인 구청의 결단입니다. 원래 입안권자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우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관련다. 이런 입장이에요, 구청이.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자르려면 자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34%면 산 못 가요. 빌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